끊겨요, 여러분, 지금도? 괜찮아? 안 끊길 것 같은데, 지금은? 안 끊기죠? 지금 괜찮을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설정을 다시 했거든. 지금 괜찮을 것 같아. 조금만 틀어도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. 오늘 참 달이 밝네요, 판타지 여러분. 사역이랑 잘 놀았어요? 어? 지금도 끊기나? 지금 괜찮죠? 지금 괜찮나? 지금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을 거야, 아마. 오늘 창업 뮤지컬을 하고 왔어요, 여러분. 요즘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, 요즘 너무 슬픈데. 뮤지컬을 빨리 끝나면 좀 근육을 좀더 많이 붙여야 될것 같아요. 곤룡포. 와, 오늘 스페셜 커튼콜이 아니라 스페셜 커튼콜 때 의상을 바꿔 입었는데, 제가 바꿔 입어 보려고 곤룡포를 입었어요. 그 이방원 역할의 옷들은 너무 많이 입었으니까, 스페셜 커튼콜이니까 또 판타지한테 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시리즈 하는 건 아니지만 곤룡포. 네, 제가 방원이가 이방원 극 중에서 이방원 역할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니까 스페셜 커튼콜에 이어져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세종에게 이 아비는 이런 선택을 했었다. 그러면서 불러주는 걸 상상을 했죠.
그 느낌이 좀 새로울 것 같아가지고 권룡포를 읽고 하면 태종의 마음에서 이제 부르는 거니까. 나름 그냥 아이디어 아이디어였어요 여러분. 그냥 오늘은 앙버터 안 먹었어요. 후드집업 안에 뭐 입었냐고? 이거 후드집업밖에 안 입었는데? 후드집업밖에 안 입으셔요. 안 더워요, 여러분. 티 입었으면 더웠을 것 같은데. 집보다 하면 안 쓸리는데. 괜찮은데. 집어지지. 안 덥다니까. 판타지? 안 덥다고요. 안 더워요, 안 더워요. 벗을 일 없어. 벗을 일 없어요. 지지야. 네, 지지야. 이거 지지야. 물지 마. 장판 지금 켜놨어요, 여러분. 장판 안 켜면 저 큰일 나가지고. 장판을 켜야지. 괜찮아요. 아, 오늘은 못생겼어요, 여러분. 오늘은 얼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원래 좋을 때만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왔지. 근데 판타지 제가 말한 앙버터 제가 말하고 나서 혹시 거기에서 자주 사 먹어요? 자주 사 먹죠? 거기서 요즘 너무 매진이 빨리 돼요. 자꾸 막 사 먹나 봐. 품절됐어. 사 먹어도 되는데 거기 진짜 맛있긴 해요, 진짜. 그 판타지 우리 쟁프 콘서트 드레스 끊겨? 지금은
지금은 들려요? 판 지금 괜찮나? 판타지 드레스 코드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거예요? 드레스 코드 안돼 이거 너무 좀 스케일이 큰 선택이라 혼자 함부로 선택 못하겠어. 초록색? 웬 초록색? 초록색 너무 튀지 않을까? 쟁프 드레스 코드? 드레스 코드 롱 패딩? 아, 태양이가 초록색 카레. 홀로그램색 옷 있어요? 판타지? 홀로그램색 옷? 없죠. 저는 그냥 판타지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회색 추리닝 회색 추리닝 입고 오고 싶어요? 편하긴 하겠다 근데 회색 추리닝 입고 오면 몸 흔들고 막 그러면은 편하긴 하겠다. 회추 안 돼. 회추는 편하긴 하지만 꾸미고 싶은 판타지도 있을 거 아니야. 편하긴 하지만 꾸미고 싶은 판타지도 있을 것 같아서. 쟁남궁대 분장? 쉽지 않을 텐데. 드레스 코드 진짜 드레스 얘기하면 드레스 입고 올 거예요? 흰색 드레스라고 하면 흰색 드레스 입고 올 거예요? 판타지? 결혼 얘기가 왜 나와? 웨딩드레스 말고. 아니, 지금 드레스 코드 얘기하는 거라고요. 맞다지. 결혼이 아니라 드레스 코드. 알겠어요.
근데 판타지 궁금한 게 아이돌 콘서트 가면 의상 같은 거 보통 어떻게 입고 가요? 편하게 입고 가는 편이에요? 꾸며서 입고 가는 편이에요? 나는 꾸며서 다녔었다. 1번. 나는 편하게 갔었다. 2번. 1번 꾸미고 갔었다. 2번 편하게 갔었다. 편하게 겁나 편하게 편하게 아 처음이라고 편하게 그래도 다들 가보셨나봐요 판타지 어느 가수분 거를 갔길래 그래도 다 갔다고 하시네 편하게 입고 어디를 갔었어요? 아니면은 꾸미고 어디 갔었어요? 어디? 실내? 아니면 핸드볼? 체조? 고척? 어디로 가보셨어요?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? 그래요. 과거는 과거일 뿐. 체조 가봤어. 근데 7년 전이야. 오빠 데뷔 전. 재윤아 눈 착하게 떠야지. 네, 착하게 뜰게요. 괜찮아요. 장난이에요, 장난. 과거는 과거일 뿐. 지금이 중요하지. 지금이 중요하지. 아니, 요즘 판타지가 마지막 사랑이고 싶은지 첫사랑이고 싶은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내가 판타지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? 다 마지막이라고 하네. 아이디 다 기록해놔야겠다. 다 마지막이라고. 마지막이라고 한 분들 아이디 다 기록해 놓을게요. 셉가는? 좋았어. 감사합니다. 난 당신의 라스트 러브야.
Last love. Last love. 라스트 러브. 라스트 로미오. 줄리엣. 출구 없는 새꾸. 우리가 출구가 없긴 한가? 나갈 판타지 나가는 것 같은데. 출구가 없어요? 알겠어요. 출구를 좀 두꺼운 문으로 좀 닫고 있으려고 해요, 여러분. 들어오는 건 자유. 나가는 거는 안 돼. 아, 외출. 맞아, 외출. 외출. 외출이라는 단어가 있구나. 비상출구 없어요. 지금 용접하고 있어요, 여러분. 그래, 판타지가 좋아해줘서 너무 좋다. 다행이다. 삼시세끼 다 나오고 디저트 다 나오고 다 해줄 수 있어. 아니, 나갈 수는 있죠. 사람이니까 바람은 쐬야 되잖아. 나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길어지면 점점 뭐 그렇다는 거죠, 뭐. 올림픽을 출구 폐쇄할까? 판타지 여러분, 이제 한 2분, 3분 뒤에 이제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내일 낮에 팬사인회가 있으니까 또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판타지 만나러 가야 돼서. 알겠죠? 잘 자라 우리 판타지. 앞들과 뒷동산에
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데 달님은 죄왜 무튼 반타지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. 또 품에 갔는데 또 바로 놀아달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. 저도 얼른 꿈나라로 비행하러 가겠습니다, 여러분. 수고 많았습니다, 판타지. 오늘도 달이 참 밝습니다. 판타지는 항상 복 받을 거야. 안녕. 갈게요. 바이바이. 갈게요. 안녕. 갈게요. 빠이. 안녕. 갈게요. 빠이. 갈게요. 바이. 바이. 안녕. 안녕. 갈게요. 안녕.